신혜윤아가 이제 감독님이랑 여기서 눈물을 흘려야 될까요? 안 흘려야 될까요?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어, 그런 거 하죠. 그래서 와, 되게 멋있다 하고 이게 보고 있었는데 아, 그럼 눈물 흘릴게요, 감독님. 하고 이제 슛 하자마자 바로 눈물 흘리는 거 정말. 아, 진짜로? 이 무슨 이렇게 감정을 아, 거짓말. 아니,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찔리는 거 못 봤어? 아니, 안 찔렸어. 다 찔리나 했는데 너 너무 바... 왜냐면 우리도 예를 들어 형이 자, 희철아 울어! 으잉! 이렇게 운 거 아니고? 아, 이게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저도 연기 경험 많지 않으니까 그런 걸 많이 못 봤는데 갑자기 진짜 실제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하다 우는 것처럼 너무 리얼하게 우는 거예요. 아, 옆에서 보면서 완전 와, 정말 약간 다르겠다. 연기를 너무 잘한다. 연기하는 기계 약간 막 그런 느낌도 들었고 아, 이 누나가 평소에 저한테 되게 친누나같이 잘해주는데 맞아, 맞아. 이것도 연기이면 어떡하지? 오. 아, 연기를 진짜 너무 잘하니까. 아, 맞아. 뭐가 진짜지? 그러면 경수랑 그 엑소의 디오가 이제 백일의 남군. 네. 그러면은 서로 이제 아, 경수 예. 것도 보고 경수는 아람브라도 봐주고 뭐 얘기도 해줘? 서로 안 봤어요. 왜요? 싸웠어? 얼굴을 안 봤다. 아니, 아니 서로. 아, 작품을 안 봤지. 그러니까 난 주어를 빠지면 난 이해력이 떨어. 서로 작품을 안 봤어요.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경수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너무 친한 친구다 보니까. 작품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저한테는 그 10년 동안 본 그 도경수라는 이미지가 너무 세니까 그게 너무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. 어, 드라마에서 그렇지, 보면 객관적이지 않게 네. 되지. 그렇지. 근데 그 최근에 이제 멤버들 다 같이 스윙키즈라는 그 영화를 이제 다 같이 VIP 시사회를 갔었는데 아 진짜 이제 너무 완성이 됐구나 이 친구는 연기가 정말 나무랄 게 없는 정도로 완성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날 또 같이 스킬 때 만났는데 어제 너무 재밌었다고 계속 그거에 대한 얘기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같은 헬스장을 다니는데 네, 같이 운동. 저번에는 그 헬스장 관장님이 기르시는 개가 있어요. 큰 개가 있어요. 아, 올드 잉글리시십도. 네, 이름이 공주라고. 그래서 그 관장님이 되게 성격이 좀 대충대충 하시는 편이어가지고 털을 자기가 이렇게 깎으신 거예요, 자기가 그냥. 아, 개 털을? 네. 근데 너무 이상해가지고 아, 공주 진짜 너무 불쌍하다. 얘가 힘도 없어 보이고. 그래서 계속 야, 공주 너무 불쌍하다고 하는데 누나가 이제 한번 같이 운동하다가 관장님한테 제가 미용 해드리겠다고. 어. 아, 아까 애견 그 애견 미용도. 그러셔서 이제 한 몇 시간, 한 시간 정도 그 샤워실 안에서 아치. 하시더니 진짜 너무 이쁘게 미용이 된 거예요. 그래서 되게 대박. 재능이 많으시구나. 그러니까 공주도 기운 좀 차렸어, 공주도? 네, 기운 아우 펄펄하더라고요. 아, 그래. 네, 제가 강아지 좋아해서 최우신 뭐예요? 네, 유기견 봉사를 제가 다니고 있어요. 근데 다니다가 미용 봉사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간이 날 때 그 자격증을 따가지고 아, 이제 그것도 자격증이? 네, 그래서 이제 공주도 그래서 잘라줄 수 있었고 네. 미용은 진짜 어렵거든요. 어려워요. 그럼 제 머리도 좀 미용해 주실래요? 많이 제가 동그랗게밖에 안 돼가지고 동그랗게밖에 안 돼가지고 올드 잉글리시 신동이랑 동그랗게밖에 안 돼가지고 한 10초만 가만히 있으면 휴지 좀 넣게 안 돼 안 돼 데프콘 형도 해 그러면 너 빨리 묶고 내려놔